전라남도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15,000개 박재형 씨. 김 재출을 과학화하고 주민들에게 근검 절약 저축심을 일깨워서 한 집 평균 소득을 천만 원대까지 끌어올린 어촌 지도자로 금년도 새 어민상으로 선정됐습니다. 70년대 초 김의 수출길이 막혀 어민들이 빚에 쪼들리며 시리에 빠져있을 때 박재형 씨는 김 양식장을 늘리고 어촌계원들이 힘을 모아 내수 판로를 개척해서 역경을 타게 했습니다. 또 김 포자 배양장과 자동 종합 처리 시설을 계원들의 공동 투자로 마련해서 김 생산의 80%를 기계화함으로써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. 이 어촌계에서는 계원들이 협동하여 간이 조선소를 마련해서 어선을 만들기도 하고 수리도 해서 어업 경비를 크게 절약시킴으로써 가난했던 만호마을 어촌계를 살기 좋은 복지 어촌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. 이러한 공로가 인정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정한 새 어민상의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.